여러분은 문득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사람들이 나긋나긋 대화를 나누는 말소리,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소리, 저 멀리 물살을 가르는 요트 소리가 아득히 먼 곳의 일처럼 느껴질 때, 그런 이상하기까지 한 정지의 순간을 포착한 작품이 있습니다. 조르주 세라의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입니다. 프랑스 파리, 센 강변에 위치한 그랑드 자트섬. 1884년 이 섬은 파리 사람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였습니다. 주말이면 삼삼오오 모여든 사람들이 강변에 듬성듬성 앉아 저마다 햇살을 즐겼죠. 카누를 타거나 강아지와 놀거나 만남을 갖는 연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림 속 사람들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서 있든 앉아 있든 심지어 뛰고 있어도 마치 만들어 놓은 인형처럼 정적인 느낌이 들죠. 분명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아무 소리도 느껴지지 않고 고요합니다. 이 작품은 왜 이런 특별한 분위기를 갖게 됐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아니에르에서의 물놀이인데요.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를 그리기 전 세라는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강 너머에는 풀밭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그랑드 자트섬이죠. 때문에 두 작품을 나란히 놓고 보면 둘은 연결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기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두 그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에르에서의 물놀이를 그릴 때 세라는 자신의 기법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인상주의적인 붓터치가 남아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그림은 당시 세라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손을 모아 나팔을 불고 있는 소년. 소년이 쓰고 있는 이 모자는 좀 특별합니다. 진하고 연한 주황색과 푸른색의 작은 점들이 서로 섞이지 않은 채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모자라는 형태를 구성하고 있죠. 세라는 색의 대비가 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세라가 실험했던 것은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에 이르러 완성을 이루죠. 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화학자인 슈브렐의 색채 이론이었습니다. 실제로 세라는 당시 90대였던 슈브렐을 찾아가 직접 가르침을 받기도 했는데요. 슈브렐은 모든 색은 근처의 색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보색 관계의 색이 함께 있으면 두 색이 모두 더욱 선명하게 인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슈브렐의 색채 이론을 공부한 세라는 그 이론을 그림 위에 구현해내려 했죠. 파란색 강물 옆에 있는 이 주황색 모자처럼 말입니다. 보색 관계에 있는 두 색은 서로 충돌해 서로의 색을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하죠.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를 자세히 보면 사람의 얼굴이나 옷, 잔디, 강물,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여러 개의 색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라는 팔레트에서 색을 섞는 대신 원색의 점들을 찍어 대비시키면 감상자의 인식 속에서 혼합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잔상 효과라는 게 있어 이전에 본 색이 다음에 본 색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라는 빨강과 노란을 붙여놓고 멀리서 보면 두 색이 서로 혼합되어 주황으로 인식되고 파랑과 노랑을 붙여놓으면 녹색으로 보인다고 생각했죠. 물론 이것은 세라의 주장이고 이 방법이 정말 과학적인지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근의 연구는 과학적 사실과 다르다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죠. 세라의 생각과 달리 그림의 색점들은 멀리서 보더라도 결코 완전히 섞여 보이진 않습니다. 세라의 방법론이 과학적으로는 좀 틀리다고 해도 이 그림은 여전히 특별한 매력으로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세라의 그림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극도의 계획성 때문입니다. 사실 슈브렐의 색채 이론에 영향을 받은 건 세라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인상주의 화풍을 정립한 모네 또한 슈브렐의 색채 이론으로부터 영감을 얻었죠. 하지만 모네는 정밀한 관측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두 눈에 의존해 말 그대로 자신의 인상을 포착했습니다. 인상이 사라지기 전에 재빨리 그려야 했기 때문에 붓터치는 거칠었고 구도나 형태는 뭉개졌죠. 세라는 기존의 인상주의 예술가들이 느슨하게 포착했던 색채에 법칙성을 부여하려 했습니다. 색점 하나, 우연에 맡긴 것이 없고 그림의 모든 것은 미리 세워놓은 계획에 의해 완전히 예정되어 있었죠. 그것은 그림을 대하는 세라의 진정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를 그릴 때 세라는 약 2년 동안 60여 점의 습작을 그렸습니다.
날마다 그랑드 자트 섬으로 가서 사람들의 모습과 풍경을 스케치했고, 스케치 속 인물을 어떤 구도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놓고 늘 고민했죠. 드디어 완벽한 구도가 결정되자 뜨라는 텅빈 풍경화를 하나 그립니다. 그냥 스케치가 아니라 채색까지 한 완전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풍경 위에 인물들을 채워나갔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40여 명의 모델은 수많은 연습 속에 탄생한 완벽한 조형물입니다. 실제로 본 현실의 모델을 그린 것이지만요. 그 인물들을 화면으로 옮길 때 쇠라는 현실에 있을 법한 불순물들은 모두 없애고 깔끔하고 청결한 조형물로 변신시켰습니다. 구도적 안정감을 위해 인물을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낚시를 하는 여성의 원래 모델은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손에 양산을 쓴 부인과 서로 호응하는 리듬을 만들기 위해 여성으로 바뀌죠. 색점 하나부터 인물 배치에 이르기까지 엄밀한 계산을 바탕으로 이뤄진 겁니다.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가 이상하기까지 한 정지의 순간을 포착했던 것은 이와 같은 극도의 계획성에 힘입은 바가 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순간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상주의 예술가들이 지향했던 순간성과는 좀 달랐죠. 이전에 인상주의 예술가들이 일상 속 한순간을 그리려 했다면 쯔라는 영원과 맞닿은 한순간을 그리려 했습니다. 때문에 이 작품이 1886년 8번째 인상주의 전시회에 출품되었을 때 모네, 르누아르, 시슬레 같은 인상주의 예술가들은 여기에 반발해 전시회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8번째 인상주의 전시회는 마지막 인상주의 전시회가 되었고 비평가 펠릭스 페네옹은 세라가 신인상주의를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의외의 사실은요, 사람들은 세라의 그림을 볼 때 시를 떠올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세라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가 자신의 그림에서 보는 것은 잘 짜인 완벽한 계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그의 그림을 로맨틱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세히 본다는 것이니까요. 한 번 볼 것을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서 그렇게 대상을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날 때 우리는 대상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죠.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쇠라는 2년여의 시간 동안 무려 60여 점의 습작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과학이나 계획 같은 차가운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쇠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따뜻함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아닐까요? 이대로 멈춰도 좋을 순간에 대해 그 영원함에 대해 믿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